참 오래간만에 준중형 SUV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1.7 모델이 연비가 당연히 더 좋죠. 참 오래간만에 준중형 SUV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의 인기 차종이죠. 동급의 현대 투싼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판매량을 이어나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중고차든 신차든 투싼 스포티지는 그야말로 효자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오늘은 스포티지 R 이후로 나온 스포티지 4세대입니다. 2016년식 디젤 엔진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2.0 R 엔진과 자 현재는 그보다 배기량이 조금 작은 1.7 디젤 엔진이 적용된 자 거기에 듀얼 클러치 미션이 조합이 되죠. 자 일반적인 2.0 R 엔진 버전은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고요. 하지만 1.7 디젤 모델의 경우는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덕분에 이 변속 속도가 소폭 빠른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6단 미션도 내구성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듀얼 클러치가 결합이 됨으로써 조금 더 짧은 이런 동력 손실을 비롯해서 어떤 연비까지도 조금 더 이점이 있는데요. 자, 1.7 디젤 엔진과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궁합이 맞물려서 자, 2.0 자, 같은 스포티지인 2.0 R 엔진과 자, 100km 정속 주행 시 연비가 2km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물론 현재 1.7 모델이 연비가 당연히 더 좋죠. 제가 경험을 해본 바 시속 70km 정도 정속 주행 구간 70km 정도 속도에서는 24km에서 25km대까지의 상당히 고연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싼과 이 스포티지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만큼 엔진 미션은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이든 1.7이든 엔진도 미션도 모두 똑같은 제품을 볼트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디자인만 다른 형제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취향에 맞춰서 내가 투싼 디자인이 조금 더 나아 보이면 투싼을 타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와 같이 이 둥글둥글한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스포티지를 타셔도 돼요. 두 차 다 아무거나 타셔도 기본적인 셰시 뼈대와 파워트레인 자체는 같은 제품을 쓰는 만큼 디자인적 취향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가속을 할 때 자, 이 계기판, 이 RPM 계기판만 보더라도 기어 변속 시 각단이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이게 빨리 변속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보여줍니다. 물론 실제로 변속 속도도 빠르지만 그 변속 속도보다 이 계기판이 자, 기아 변속을 하기 전에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기아 변속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이 바늘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기계적인 변속 속도보다 이 계기판의 변속 속도가 조금 더 빨라 보이게끔 일부러 이런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라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노블레스 드림답게 통풍 시트를 비롯해서 현재도 켜고 있지만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가죽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양쪽에 마련된 이 핸들에서 기어 변속을 조작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도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주행거리 66,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살짝 어필을 하나 하자라면 현재 이 차량의 차주분은 저희 카카오 매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전자랜드에 계신데 혹시나 울산분들께서 전자랜드 가전제품을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 전자랜드 효문점이 있어요. 이 차량의 차주분이니까 카카오모터스 채널을 보고 오셨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어떤 66,000km 뭐 연식 좋죠, 주행거리 좋죠, 뭐 상태를 논할 그런 연식대의 차량, 그런 주행거리대의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행상에서 이상 징후는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나머지 이제 소모품에 대한 부분 하부점검에 가서 이 차량의 소모품 그리고 하체 상태 한번 살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부점검. 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공하나 36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누엽죠? 톱쪽으로. 네. 브레이크 걸볼까요? 네, 괜찮네요. 냉각수도? 네, 녹색 빛깔. 워셔가 많이 없네요. 네, 오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해야 되겠죠? 네. 오일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 벨트 크랙 안 보입니다. 크랙 안 보입니다. 네, 칼라진 제품도 콤프, 에콘 콤프 정도. 뭐 에콘 오일 센 거는 안 보이죠? 네. 상모스 말랑말랑. 여기 연료 피자입니다. 네. 배터리 100짜리 LDM입니다. 네. 네, 앞에 셔바 혼자서 셔바입니다. 네. 일단 뭐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브레이크 패드 90점 드릴게요. 네, 90점. 타이어는 다이나 프로 꼽혔고요. 한국 타이어 HL3 들어갔습니다. 뒷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꼽혔고요. 네, 셔바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95점 드릴게요. 95점. 드럭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쇼바 괜찮고요. 네. 네. 조인트부터 괜찮고요. 네. 내측부터 괜찮습니다. 링크볼 괜찮고요. 네. 로암볼, 그 다음에 뒤쪽 쿠싱, 로암 뒤쪽 쿠싱, 앞쪽 쿠싱. 자, 참고로요. 저희들이, 제가 정비사 입장에서는 뭐, 과잉전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과잉전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트가 있다면 부트가 터지고 찢어지거나 하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카카오모터스 이 대표나 김 팀장이 시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시운전을 한 조건이 예를 들면 뭐 도로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잡으려면요, 하체 소음을 잡으려면 실질적으로 어디 샵을 가셔도 로암이라든 산부 쪽 업암 아니면 뭐 고급차면 밑에 센터암, 텐션암, 위쪽 센터암, 텐션암 이런 거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바꿔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관 검사를 했을 때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저희들이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혀 완전 찢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로암 부싱이 있다면요, 로암 부싱이 라운드식으로 완전히 고무로 된 부분이 있고요, 앞뒤로 그러니까 한 60%만 고무 부싱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약간 크랙이 갔거나 약간 찢어졌는데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바꿔줄 수는 없는 겁니다. 떨어지고 완전히 파착이 됐다든지 고무 부싱이 완전히 떨어졌어 이러면 유격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데, 진행 상황이 예를 들면 뭐 10%, 20%, 뭐 30%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 치면은 저희들은 유관검사 괜찮다고 보거든,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하체에서 조금만 잡소리가 난다 그래서 뭐 어떤 샵을 들어갔는데 이 잡소리가 나는 거 잡아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암 밑 하체 부분, 그러니까 밑에 우리 일명 우리가 말하는 빼다기들 다 바꿔줘야 됩니다. 부싱류 아닌 거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찾아내는
일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분을 내서 볼 같은 거 분을 내서 또 손을 만져봐야 되고요. 또 누구 부도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띄워서 공차시 때 차를 띄워서 공차시 가지고 차를 띄워놓고 타이어를 흔들어 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흔들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유관 검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흔든다고 그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시운전을 몇 번 거치고 영상 촬영하면서 도로 환경이 다 틀리겠지만 시운전하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질문하죠. 문제가 있습니까? 소리가 났으면 났습니까? 제가 항상 질문하죠. 근데 소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면 저희들이 소리가 안 난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유관검사했을 때도 푸신류는 괜찮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근데 소리가 나는 거를 다 예를 들면 안에 부트에서 부식이 일어나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반도고무가 예를 들면 달아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고객님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뭐 새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괜찮고요. 링크도 괜찮죠? 지금 볼게요. 볼트 괜찮습니다. 안 찢어졌죠? 네. 볼트. 왼쪽부터 괜찮습니다. 네. 미션 리덴나도 새는 거 없죠? 네. 네. 센터. 그죠? 왼쪽 미미도 괜찮죠?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설거 괜찮고요. 예, 그 뒤쪽도 괜찮죠? 여기 보시면, 여기 부싱이 괜찮죠? 터진 데 없습니다. 또 약간 저기 보시면 주름이 있죠? 주름. 네. 주름 저건 터진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면요, 주름 좀 있고 조금 찢어지면요, 무조건 바꿔랍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리 나는데 잡아야 됩니다. 원인부터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물건을 바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거기에 정비사들이 시간적인 공유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바꾸는 거죠.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거 타봐야 되고요, 볼 빼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 엄청난 시간 버리고 볼트 풀었다 쪼았다 풀었다 풀었다 쪼았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샵 입장에서는 바꾸는 게 맞죠. 그냥 무조건 바꾸시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뒤쪽 볼까요? 뒤쪽 엔진 쪽 보입니까? 네, 카메라 보입니다. 아, 그쪽이 더 넓은 데가 있었군요. 아, 제가 그래서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제가 깨끗하다 그래서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속은 모릅니다. 속은 왜 바깥쪽만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상품에 진짜 진대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로 판별하는 거지. 저희들은 무조건 이 차가 무조건 좋다고 하면 좋다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일단 유관상 확인했을 때 괜찮으면 괜찮다고 이상이 없다는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네. 사이드 스텝 쪽 대미 좋습니다. 파이프 하나가 그게 왔네요. 여기 부싱이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저기 아, 넘어갈게요. 이거 여기 이제 여기 캠바 프로 여기 보시면 크랭크보드 달려있죠? 네. 토우 캠바. 실적으로 토우 캠바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두 개를 동시에 풀어서 맞춰야 됩니다. 어긋나거든요. 전용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네요. 뒤쪽 서스펜션은 그죠? 네. 크게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핸드 머플러도 깔끔하고요. 프레임 쪽도 뭐 부식은 없고요. 네. 이 차는 뭐 엔진 얼마 교환하실 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실 보충.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